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아, 저 멀리 에펠탑이 보이고 있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식사를 하러 르 비올롱 댕글레라는 곳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있었네요.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로 코스 요리를 주문했는데 스크램블드 에그와 연어 까나페, 베리잼을 곁들인 푸아그라와 브리오슈, 캐비어를 곁들인 성게알 요리, 블루 랍스터 리조또, 오렌지 소스로 맛을 낸 관자 요리, 모렐버섯과 스테이크, 트러플로 맛을 낸 브리치즈, 패션프루츠 샤벳, 고소한 아몬드를 곁들인 밤노가, 그리고 커피와 디저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먼저 빵이 치즈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스크림과 에그인데 자, 일단 예쁘게는 모양이 아주 깜찍하죠. 자, 스크램블 에그를 한 입 먹어보니까 계란 같지가 않고 완전 커스터드 푸딩 같은 그런 맛입니다. 무척 그냥 달달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죠. 연어 까나페. 그리고 연어 까나페는 연어가 상당히 신선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빵 자체는 뭐 그리 특별한 맛은 아니었고, 여기 바게트와 버터가 또 맛이 끝내줍니다. 프랑스는 웬만한 식당에서 그냥 빵이 엄청 맛있기 때문에 빵만 먹어도 저녁 식사 든든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빵만 먹으면 메인 요리를 또 못 먹으니까 빵은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빵도 바삭바삭해. 다음 요리는 베리잼을 곁들인 푸아그라와 브리오시입니다. 자, 저렇게 올려져 있는 게 푸아그라인데 특별히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해줬네요. 자, 푸아그라를 자르는데 버터 썰듯이 쭉쭉 잘 자릅니다. 자, 일단 맛을 보는데 푸아그라가 정말 쫀득하니 부드러운 그런 식감입니다. 자, 푸아그라와 같이 곁들여 나온 베리잼이 있는데 저 잼이 또 상당히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이 좋습니다. 브리오슈도 아주 적당하게 잘 구워져가지고 브리오슈 마저도 맛이 좋습니다. 푸아그라가 좀 느끼할 수도 있는데 저 베리잼이랑 곁들여 먹으니 궁합이 아주 잘 맞네요. 그리고 외국은 진짜 빵 인심이 정말 좋습니다. 빵이 떨어지면 이렇게 알아서 척척 또 빵이랑 버터를 가져다 주시는데 이 버터 맛이 또 상당히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다음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리는 성게 요리인데 캐비어를 곁들인 요리입니다. 저 밑에 보이는 건 얼음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 맛을 봐야겠습니다. 성게알 생선 랍스터를 랍스터 소스를 젤리로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캐비어를 같이 올려서 같이 먹어봐야지. 바다향이 무슨 풍긴다 진짜. 그 진짜 그 소스 젤리가 진짜 잘 어울리네. 랍스터 맛이 우측되어 있는 그런 젤리 맛이 되게 맛이 신선하다. 바다향을 가득 품은 성게 요리, 그리고 성게에 담아서 좀 재미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약간 그 짠듯한 그런 맛을 이 밑에 퓨레 같은 게 있어요. 크림 같은 거. 그게 좀 잡아줘가지고 맛을 좀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맛이 훨씬 더 부드럽네요. 블루 랍스터로 만든 리조또랍니다. 어떤 맛인지 기대가 되네요. 향이 되게 고소한 그런 향이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이 쌀이 리조또가 약간 볼살 같은 그런 식감.
진짜 보린가 이게? 굉장히 담백한데 바다 맛이 좀 살아있어. 랍스터도 같이. 아, 랍스터가 단맛이 나. 엄청 부드럽고 쫄깃한데 단맛이 나. 리조또 식감도 약간 재밌어. 그러니까 적당히 그 익었는데 보리쌀처럼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네요. 그 랍스터가 진짜 미쳤네. 맛이 엄청 신선한 걸 썼나봐. 단맛이 막 졸졸 흘러. 간도 살짝 짭짤한데 잘 맞췄네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할탕 먹는 거 진짜 긁어서. 맛있네. 관자요리인데 오렌지 그 소스를 곁들인 엔다이브를 같이 구워서 나온 요리입니다. 지금 관자를 살짝 잘랐는데 엄청 부드럽게 잘리네. 관자 맛을 한번 봐야겠어. 진짜 오렌지 소스가 이렇게 곁들이니까 상큼하네 맛이. 관자가 진짜 엄청 부드럽게 저는 요리를 했네요. 자, 식사 도중인데 배가 슬슬 불러와서 바람 좀 잠시 쐬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 저녁 식사 시간이 3, 4시간인 거 아시죠? 아, 먹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테이크 모래 버섯 슬타콘 스테이크. 향이 되게 고소한 향이 나요. 소스를 발라서. 고기가 엄청 찰지네요. 버섯도. 진짜 버섯 향이 진짜 확 풍기네. 그 샐러리로 만든 그 메시 포테이토 같은 그런 건데 고기랑 또 찍어 보니까 또 감칠맛이 또 도는 게 맛있다. 좋았습니다. 이제 메뉴가 나왔으니까 치즈 요리가 등장을 했는데 저 가운데 트러플을 꽂아서 만든 브리치즈 요리입니다. 치즈 자체도 상당히 부드럽고 고소한데 저 가운데 트러플이 또 곁들여 있으니까 맛이 또 약간 쌉쌀하면서 부드럽고 또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 치즈였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 부스러기 같은 걸 저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또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열대 과일을 이용해서 만든 크로베크.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 상큼하게. 진한 패션프루트 맛이에요. 그 파인애플이랑 패션프루트를 잘게 다져가지고 엄청 상큼한 요리네요. 입안을 확 정리해주는 그런 것이네요. 맛있다 이거. 크림이 무거운데 밤으로 만든 누가래. 디저트인데 진짜 안에가 누가네.
아,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밤이 부드러워. 부드러운 밥맛. 크리미한 밥한바맛. 밥맛이 진짜 되게 특이하다. 초콜릿도 되게 맛있는데? 초콜릿이 되게 진한 게 많이 달지도 않고 그 위에 토핑이 지금 새콤한 게 또 발라져 있어가지고 맛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과일 시럽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상큼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자, 이제 식사를 마쳐서 커피, 에스프레소와 간단한 디저트가 나옵니다. 커피 맛은 뭐 씁쓸하네. 아, 마시멜로우 같다. 마시멜로우. 아, 마들렌을 또 주네. 이 마시멜로우는 판달기 가루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새콤하네. 마들렌 맛을 보자. 레몬 풍미가 활짝 나는데 상당히 푹신푹신하네요. 초콜릿. 아, 초콜릿도 진짜 진하고 쌉쌀한 맛이 강한 그런 맛입니다. 맛이 또 달지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렇게 식사를 마치고 배웅을 또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이야, 거진 한 3시간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자, 이곳이 에펠탑이라 진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라서 천천히 걸어가면 에펠탑도 한 10분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시간 전각마다 저렇게 반짝반짝 쇼를 합니다. 자, 에펠탑 쪽 앞으로 가서 지나가고 있는데 에펠탑 주변에 밤 늦게도 사람들이 분주하죠. 특히나 요새는 저 LED 조명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작은 에펠탑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 에펠탑도 보이고 세느강 자, 유람선도 타고 지금 밤인데 사람들이 또 유람선을 타고 놀러 가고 있네요. 또 오히려 강이 작으니까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식사도 맛있게 하고 에펠탑 구경도 하고 지금 차를 타고 샹젤리에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개선문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 샹젤리에 거리가 아주 화려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오늘 저와 함께한 식사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